우연히 한 대 쳤어. 어. 확실히 그게 폭킹 내지 상해가 맞아. 이제로 어, 어. 처음부터 시작해. 그럼 때리겠어? 어. 안 때릴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한 30억 줘야 되겠네. 저는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존경하고.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수 변호사입니다. 오징어 게임 봤어요?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시간이 많네. 네, 또 시간이 많아. 어? 시간이 많고요. 그 뉴스 봤는데 그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가 실제로 누군가의 실제 연락처여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연락이 가고 그래서 피해가 많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명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오징어 게임 첫 화에도 그 번호의 사용자가 사업하시는 분이네. 아주 사업용으로 그 번호를 쓴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예. 네. 근데 이제 제작진 측에서는 처음에 이제 약간 기특으로도 안 듣는 것 같다가 500만 원 준다 그랬나? 뭐 약간 그랬어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미 이 전화번호의 진짜 주인은 피해가 막심한 거지. 그런 상황이에요. 단순히 사업상 전화를 못 받은 것도 큰 손해겠지만 전화가 수천 통이 온다고 생각을 해봤어. 때 받는 전화에 월등히 많은 전화가 와서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라는 정도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그 손해배상 금액이 유의미한 금액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실제로 이제 전화 온 양이 얼마나 됐는지 내지는 전화 온 도중에 또 전화가 오는지 뭐 이런 거까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하고 기존에 이제 과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싹 제출해가지고 근데 그달에는 뭐 영업을 아무것도 못했다 뭐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연계해서 입증이 되면 그 실제로 전화가 온 기간만큼의 그런 손해를 일시이익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손해만큼 인정할 수 있다. 교과서상 말씀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들에 실무로 뛰어들어가면 전화가 수천 통 아니라 수만 통, 수억 통이 왔어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급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전화로. 얼추 맞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과세정보도 과세정보지만 통장에 꽂힌 걸 기준으로 한 달에 통장에 얼마나 꽂혔는데 전화가 온 시점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못했다. 이 정도가 입증이 되면 저는 꼭 과세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더불어. 그게 오히려 더 특정이 잘 되지 않나. 게다가 이거는 마치 의료소송과 비슷해가지고 인과관계 입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근데 위자료가 워낙 짜니까 그죠? 그렇죠. 위자료. 사실 위자료는 좀 더 많이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인정되는 위자료 증액의 정도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사람을 패도 뭐 위자료 얼마 안 돼. 그걸 알고서 그런 놈들도 많아. 우연히 한 대 쳤어. 확실히 그게 폭행 내지 상해가 맞아. 위자료 처음부터 시작해. 그럼 때리겠어? 안 때릴 거 아니야. 우리 사회가 아주 밝아질 거란 말이야. 그럼 나한테 한 30억 줘야 되겠네. 저는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존경하고. 그 이제 전화번호 노출 말고도 은행 계좌번호 노출의 문제도 있었어요. 아, 그건 제작진 계좌번호네. 근데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럴 거면 전화번호도 좀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렇죠.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오징어 게임 제작사라든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드라마로 인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그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해서 과실이 있었고 어쩌면 그걸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네. 오징어 게임이. 그러면 적당한 정도에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실제로. 그렇죠. 오징어 게임 엄청 재미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은 여러 가지 게임이 다 재밌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다리 건너기. 다리 건너기. 다리 건너기가 좀 이렇게 짜릿하지 않았나. 다 재밌었어요. 요즘에 또 뽑기가 그렇게 유행이잖아. 그러니까 달고나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도 그러면은 초록색 체육복 입고 잘 뽑아지나 뭐 초록색 체육복 있어? 초록색 입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